이것이 이파리가 좁쌀알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다는 좁쌀냉이입니다. 좁쌀냉이는 20여 가지의 냉이 종류 중 하나입니다. 좁쌀냉이는 달래, 쓴바귀와 함께 이른 봄 양지 바른 곳이나 밭에서 돋아나는 나물로 냉이 종류와 함께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사입니다. 좁쌀냉이는 습기가 많은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두해살이 풀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들에 나가면 이 좁쌀냉이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고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며 비타민 A가 들어있어 춘곤증 예방에도 그만입니다. 좁쌀냉이는 흔한 봄나물로만 여기고 약초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좁쌀냉이만큼 약성을 지닌 풀들도 흔치 않습니다. 특유의 향긋한 향이 나는 좁쌀냉이는 주로 이른 봄에 산이나 들에서 자생하는 것을 채취해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봄철 입맛이 없을 때 좁쌀냉이를 먹으면 입맛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좁쌀냉이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니 꼭 한번 좁쌀냉이를 캐서 드시면 아마도 계속해서 먹을 것입니다. 좁쌀냉이는 봄에 어린 순을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된장국에 끓여 먹으면 맛이 칼칼해서 먹기 좋습니다. 한방에서 좁쌀냉이는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하는데 신장병, 고혈압, 생리불순, 간 기능이 약해 피로를 잘 느끼는 사람에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좁쌀냉이는 민간요법에서 폐를 튼튼히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의 효능과 폐렴과 천식, 그리고 몸이 부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좁쌀냉이는 대표적인 효능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혈관 청소부라 부를 정도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좁쌀냉이는 기름때로 찌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혈관이 부풀어 터지는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좁쌀냉이는 혈관이 막혀 죽는 급사를 막아주는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좁쌀냉이를 채취해서 꾸준하게 드시길 권합니다. 좁쌀냉이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칼륨 성분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독소 배출을 도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좁쌀냉이가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좁쌀냉이에 함유된 르누르산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좁쌀냉이는 간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좁쌀냉이를 채취해 꾸준하게 드셔보면 아마 피로도 쉽게 풀리고 간도 좋아질 것입니다. 좁쌀냉이는 간의 활동을 촉진시켜 간염, 간경화, 간장 쇠약 등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입니다. 좁쌀냉이에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연, 콜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에 축적되기 쉬운 지방을 막아주고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간염, 간경화, 간장쇠약 등을 치유해주고 특히
과음으로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시켜주며 숙취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좁쌀 냉이국을 끓여 드시면 속이 풀리고 숙취도 해소시켜줍니다. 좁쌀 냉이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변이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어 암세포를 억제시켜줍니다. 좁쌀 냉이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몸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데 그래서 암세포 발생을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좁쌀냉이를 꾸준하게 먹으면 암 예방은 물론 암세포를 억제시켜주고 암을 치유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좁쌀냉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눈 건강에 좋은 효능입니다. 좁쌀냉이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카로틴 성분들이 풍부해 눈 건강에 뛰어난 풀입니다. 좁쌀냉이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을 맑게 해주며 시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쌀냉이를 뿌리와 줄기를 달여서 꾸준하게 차로 마시면 눈이 맑아지고 안구건조증, 야맹증 등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눈이 자주 붓고 침침한 것을 밝게 해주며 노인성 백내장과 시력보호에 좋습니다. 좁쌀냉이를 먹게 되면 봄철 춘곤증과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좁쌀냉이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C가 풍부해 겨울철 부족했던 영양분을 충분하게 보충해 주어 체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원기를 돋우어 줍니다. 좁쌀냉이는 방광의 염증을 가라앉히며 소변을 잘 나오게 도와줍니다. 좁쌀냉이를 캐서 꾸준하게 달여 마시면 웬만해서는 잘 낫지 않는 방광염 증상을 서서히 치유해주고 방광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좁쌀냉이는 몸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배설 기능을 좋아지게 해주어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좁쌀냉이는 아직까지 부작용은 보고된 적은 없으며 성질이 평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일부 체질에 따라 설사나 복통, 현기증 등의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먹는 양을 조금 줄여보시고 그래도 그런 증상이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좁쌀냉이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체내 결석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좁쌀냉이 전초는 꽃이 필 때 채취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좁쌀냉이 전초 10에서 15g을 물 1리터에 붓고 달여 하루 두 번, 식후에 종이컵 한 컵씩 나누어 마시면 좋습니다. 특히 몸이 부을 때와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좁쌀냉이를 달여 마시면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약초는 양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량, 혼합 비율,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효가 천천히 나타나거나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잘 맞는 사람은 약성이 빠르고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초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되도록 인가된 전문가와 상담 후 몸에 맞게 처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약효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